아,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부산 양정에서 전대성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전대성 한의사입니다. 예, 3인의 의료진과 25인의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전대성 한의원의 대표 원장이기도 하고요. 세 아들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나는 한의원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배웠다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저희 그 유튜버 성장일기 이건복 작가님 채널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작가님께서 항상 다독을 통해서 얻은 소중한 이제 책의 코어들을 많은 분들에게 가감없이 공유해 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작가님이 이제 넥스트 리딩에서 네. 말씀하셨던 책을 읽기만 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내용은 저도 정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실제로 인생이 그렇게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실제로 그 작가님 지금 이제 25인의 이제 직원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어떻게 먹여 살리시는 대표님이시잖아요. 근데 처음은 이제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독서와 배움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도 굉장히 인상 깊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오늘 좀그 얘기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한의사신데 보통 이제 제가 한의사 저자분들 인터뷰 몇번 했거든요. 이제 해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뭐 건강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한의학에 대한 얘기들 이런 얘기 하는데 작가님은 이제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책을 쓰신 거잖아요. 이 책을 쓰시는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우리 한의원에 대해서 한의학 상식이나 이런 데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는 그 컨텐츠는 많은데 네. 한의원 경영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맞아요. 흔하지 않았고요. 네. 제가 이제 저희 한의원을 운영한 지가 올해가 이제 딱 10년 차 되거든요. 네네네. 10년 동안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제가 그 겪었고 또 깨달았던 경영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한번 저 책으로 써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10년 동안에 제가 이제 겪어왔던 그런 과정들을 쭉 이제 반추해 보면서 제가 이런 경험들을 했구나.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조금 네. 이야기해 보고 싶다.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겪으면서 어려워하는 그런 많은 사람에게 조금 이제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초보 한의사 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계속 이제 10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이제 네. 좌충우돌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뭐 환자가 빠지기도 하고 주변에 이제 새로운 한의원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뭐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이제 환자들이 싹다 빠져나오고 오, 예. 이주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 가지 또 시행착오를 이제 겪기도 하고 네. 또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좀 이제 존폐의 기로에 서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좀 과정을 겪으면서 네. 또 경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네. 또 이제 많은 깨달음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잘 되는 식당이 항상 맛만 있어가지고 식당이 잘 된다 이런 게 아니듯이 네. 뭐 저도 이제 한의원이란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좀 이제 요소를 갖춰야 이렇게 이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걸 네. 좀 이제 깨달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네. 지금은 처음에는 이제 두 명이서 시작했던 이제 네. 한의원이 지금 직원 수 이제 25인까지 저희가 와, 늘었고 네. 매출의 규모도 이제 6배 이상 이제 상승을 이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진 거라고는 처음에는 이제 빚 6천만 원밖에 없었었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바닥부터 시작해서 한의원을 이제 키워오고 성장해왔던 그런 이야기를 이제 좀 사람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이제 집필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의사, 이 4차 직업에 대해서 편견이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제 신문에서 보면은 뭐 가끔 나오잖아요. 뭐 파산한다, 파산하는 의사들 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은 뭐 일반인들은 일단은 첫 번째는 왜 파산하지라는 생각, 그리고 그 4차 직업들은 다 이제 막대한 고소득 올린다는 생각이 있는데 현실적 어떤가요? 일단 그뭐 한의사가 뭐 진짜 실제로 진짜 폐업 있잖아요. 자영업자의 폐업. 이런 일들이 정말 뭐 피부로 느껴지게 어느 정도로 이제 일어난 일들인지 현실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실제로 네. 이제 경영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서 파산하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잘 돼가지고 너무 네. 무리해서 확장을 한다든지 네. 또는 이제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또 사기를 당해서 네. 이제 파산하고 네. 실패를 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네. 의사가 이제 고소득 직종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약간 옛말이라고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예, 그 이제 지금은 네. 자본이 이제 자본을 불러 모으는 그런 이제 시대인 것 같고 네. 결국에 이제 시간을 갈아가지고 네. 그 소득으로 바꾸는 어찌 보면 노동 소득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자청 그 작가님의 역행자라는 네. 책을 보면 그 경제적 자유라는 큰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 예, 보통 이제 한 사람이 병사라면 의사는 이제 조금 힘이 센 장소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장소가 힘이 센들 혼자서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듯이 네네. 그런 여러 병사들을 이끌고 무너뜨려야 이제 그 성을 함락할 수 있듯이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수익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좀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예전처럼 이제 개업만 하면 잘 네. 되고 의사들은 이제 다 같이 뭐 이제 열기만 하면 네. 잘 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지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주변에서 이제 실제 말씀하신 그 파산이라는 거를 하시는 뭐 한의사분들은 네.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네. 보통 파산되고 나서 네. 이제 신용불량자로 되시는 경우가 많죠. 정말 신용불량자 되는 거예요? 네, 신용불량자라서 네. 이제 뭐 계좌도 못 만들고 네. 이제 뭐 카드도 못 만들고 예, 뭐 다른 일을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도 저도 종종 본 것 같아요.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 예. 말씀을 이제 의사라는 직업이 어쨌거나 네. 과거보다는 이제 그런 네. 뭔가 큰 소득이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고 네. 체감하시기에 예예. 자본이 불어나는 속도가 예예. 의사의 소득보다는 훨씬 더 빠른 것 같다. 이 말씀이시죠? 예예. 그 일단 예전에 이제 예전보다는 네. 점점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추세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 네. 물론 이제 저희가 똑같은 노동을 했을 때 네네. 이제 일반적인 직장에서 우리가 시간당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당연히 이제 의사가 근무했을 때 받는 시급이나 급여는 훨씬 더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만큼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노력한 그 이제 시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뭐 대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예전처럼 이제 그 개업만 하고 하면 무조건 잘 된다 또는 이제 취업만 하면 잘 된다 이거는 네. 조금 지난 것 같고요. 점점 더 앞으로는 또 경쟁이 또 치열해지는 그런 네. 시기이기 때문에 네. 더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 보통 이제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대를 가서 뭐 레지던트 거치고 뭐 종합병원 근무하겠다 이렇게 가잖아요. 네. 한의사분들은 보통 이제 네. 한의대를 졸업하면은 예. 어떤 뭐 진로의 선택지들이 열리는 건가요? 이제 크게 보면 네. 이제 네 가지의 진로가 있는데요. 이제 개업이랑 그다음에 이제 취업하는 것, 그다음에 학교로 가는 것, 그다음에 이제 군대로 가는 것 네. 네, 이렇게 네 가지인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남자 한의사들은 한의대에 왔을 때 군필을 마치지 않은 한의사들은 공중보건의로 많이 가게 되거든요. 이제 공중보건의사인데 공중보건의 제도 자체가 이제 그 3년간 복무를 하면 군대 대신 이제 그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네네. 그래서 의료 벽지 저쪽에 예, 그 시골 쪽으로 네. 이렇게 3년간 복무를 하는 제도인데 그렇게 가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자 동기들 같은 경우는 학교 쪽으로 가서 빠져나가서 네. 이제 그 학교에 인턴 레지던트라든지 전문의 과정을 밟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부원장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다른 네. 이제 한의원의 부원장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젊은 한의사분들은 이제 아직 젊고 또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경험을 쌓기 위해서 또 이제 그 취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보자면 최근에는 뭐 이제 의대나 아니면 지대 이런 쪽으로 편입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하지만 대부분은 결국에는 이렇게 네. 돌고 돌지만 네. 마지막에는 이제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네. 저도 이제 3년간 공중보건의사를 이제 복무를 마치고 네. 1년간 보원장을 근무를 했었고 네. 이후에 이제 30살이라는 좀 이른 나이에 좀 일찍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학교로 간다는 거는 뭐 교수를 하는 건가요? 학교를 갔을 때 네. 이제 우리 그 대학교 그 부속 병원 있죠. 아, 네네. 네, 부속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이제 밟고. 아, 거기서 네. 의사를 하는 거군요, 일종의.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수련이죠. 이제 그 우리 과장님 밑에서 수련이를 밟고 네네.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인턴 이제 1년 과정, 그다음에 레지던트 3년에서 4년 과정을 이제 마치고 네네. 예. 그리고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예, 또는 우리 이제 대학 부속병원 말고 저 자생 한방병원이라든지 예, 그런 저 이제 큰 한방병원 쪽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이제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가장 많이 선택하는 건 어디 뭐예요 여기서?
여기서 뭐 제일 많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개원이 아닐까를 생각이 들어요. 개원 처음부터? 근데 이제 네. 예를 들어서 네. 저희가 현역, 저희가 표현할 때 현역이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OB라고 표현하는데 네. OB는 이제 올드보이의 줄임말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현역의 경우는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현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졸업을 했을 때 이제 26, 이제 저희가 6년제니까 마치면 이제 26이잖아요. 26에 바로 이제 개업을 하기에는 사실 많이 이르고 네. 또 이제 경험도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뭐 저처럼 이제 현역인 경우는 이제 군대를 다녀오기 전이니까 이제 그 궁중보건의를 먼저 마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취직을 조금 몇 년 하면서 경험을 쌓고 그 이후에 이제 개업하는 케이스들이 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부원장으로 이제 취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 예. 그때 삶 어떠셨어요? 그때는 네. 제가 이제 부원장으로 첫 이제 취직을 했을 때인데 그때는 정말 지금에 비해서 많이 여유로웠어요. 그때는 이제 매일 오후 5시만 되면 이제 마치고 예, 그리고 이제 야간 진료를 원장님들이 총 다 해서 5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6시까지 근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한의원 자체가 그 당시에 부산 영도 쪽에 있는 한의원이었는데 네. 규모가 꽤 크고 부산 사람들이 대부분 이름만 들어도 좀 아는 그런 한의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본장도 많고 그래서 이제 업무가 사실 많긴 했지만 그래도 원장님들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예, 저희가 좀 여유로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예, 그리고 그때는 저는 또 이제 제가 막 이제 결혼했을 때였고 네네. 제가 이제 아이가 그때 이제 3살배기 이제 막 돌 지났을 그때였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부원장으로 이제 근무하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좀 이제 가지고 퇴근하고는 아이와 함께 같이 이제 뭐 놀러 다닌다든지 네. 예, 그런 활동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아련한 기억으로 되게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부원장으로 있을 때는 네. 사실 제가 책에도 나오지만 그 당시에 제가 주식을 하면서 네. 큰 이제 빚을 지게 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좀 한 푼이라도 제가 빚을 더 빨리 갚아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부원장으로 근무하는 거는 사실 조금 그 급여의 한계가 있죠. 근데 그래도 이제 그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갚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네. 그 한 푼이라도 더 이제 주는 한의원에 이제 부원장으로 제가 취직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있으면서도 사실 이제 급여가 만족스럽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그 속도로는 제가 가진 빚을 이렇게 갚기에는 많이 힘들다. 네. 그런 이제 생각은 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한 한의원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주식 투자로 인한 빚 때문에 네. 그 빚을 갚고자 좀 더 준다는 한의원으로 이제 이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네네. 제가 이제 공중보건이 정확히 이제 말씀드리자면 네. 공중보건이를 하면서 그때 이제 주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큰 손해를 보고 네. 이제 조금이라도 빨리 갚기 위해서 이제 부원장으로 이제 지원을 했었던 거죠. 네네. 했었는데 예, 그걸로도 사실 좀 많이 힘들었었던 거죠. 그 상황. 예. 그러지 그러다가 이제 이게 빚이 줄어든 속도가 너무 이제 늦다고 생각이 되니까 개원을 하자 이 생각을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 당시 네. 이제 개원을 하셨을 때 네. 뭐 고민이나 뭐 망설임 이런 건 없으셨나요? 제일 망설였던 부분이 네. 제가 처음에 그 이제 부원장으로 취직할 때 원장님한테 원장님 그 면접을 보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2년만 좀 일단 일해달라 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부원장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부원장들로 지원하는 이제 한의사들은 대부분 이제 배우고 싶어서 많이 가기 때문에 1년 아니면 2년 이내에 그만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본인의 이제 사업장을 개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이제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 그렇죠. 조금 그쵸, 더 오랫동안 예. 있기를 바라고. 그쵸. 예, 그래서 저보고도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하셨고.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취직을 하게 되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빚이 빨리 갚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식에 손을 대고 이제 그 너무 큰 빚을 지게 되니까 네. 저도 빨리 개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본장으로 근무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한의사 카페에 이제 양도 매물 이런 것들을 네, 계속 네. 검색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또 좋은 자리가 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제 일도 너무 하고 싶었고 네. 예. 이제 저는 이게 약간 체질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에 따라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뭐 이제 본인이 기업이 맞는 체질이 있고 또는 이제 페이닥터로 있는 게 오히려 더 편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일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원장으로 있으면서도 네. 좀 빨리 개원하고 싶다 그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책에서 보니까 이제 한의사가 이제 개원을 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 두 가지가 이제 하나는 네. 신규로 내가 아예 그냥 예. 한의원이 없던 자리에 들어가 산을 만드는 거죠. 네, 예. 그 두 번째는 이제 예. 기존의 한의원을 이제 인수해가지고 예, 예. 이어서 하거나 이제 새롭게 예.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일단은 그 두 가지 중에서 작가님은 일단은 고민은 없었어요? 많은 고민했었어요. 네. 예, 이제 신규 개원이란 거는 새로운 이제 자리에 들어간 거고 네네. 양수 개원은 양도 매물로 나오는 한의원을 저희가 받아서 인수해서 하는 개원인데 네. 그 당시 그러니까 제가 빚을 6천만 원 이상 지게 되었었는데 제가 제 수중에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3천만 원하고 네.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4천만 원이 다였죠. 모든 이제 그 제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 4천만 원이 다였는데 네. 그때 그래서 제가 신규 개원 자체는 사실 꿈을 꾸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신규 개원을 하게 되면 최소한 저희가 비용이 1억에서 그치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예. 2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건 사실 이제 꿈도 못 꾸는 금액이었고 네. 이제 조금이라도 싸게 이제 하려면 양수 개원이 이제 좋은 방법이었거든요. 네. 양수 개원은 한의원이 운영을 하다가 너무 이제 잘 안 돼서 이렇게 양도 매물로 나오는 한의원이니까 어떨 때는 직기류에도 해당하지 않는 그런 금액으로 아주 싼 가격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빨리 이제 개원을 하고 싶은데 네, 제 네. 수중에는 이제 돈은 없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열심히 알아보다가 네. 그때 이제 그, 양수 개원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 나랑 같은 한의사가 한의원을 하다가 나간다 하면은 뭔가 장사가 안 돼서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그럼 내가 이걸 인수하면 잘 될까라는 의문이 들면서 이게 약간 좀 꺼려지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런 우려는 없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양수했을 때 평균 환자가 그 14명 정도밖에 안 됐던 한의원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정도면 우리가 그 경비를 제외하고는 네. 사실 거의 보원장 급여도 나오지 않는 어쩌면 적자도 걱정해야 되는 그 정도 네.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그 양수 개원할 때 네. 물론 잘 되는 한의원이면 이제 그 당연히 그 가격으로 나올 수가 없겠죠. 훨씬 더 비싼 이제 권리금을 요구를 할 텐데 그때는 아무런 저는 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예, 가진 돈 때문에 예, 가진 비용도 없고 네. 그리고 빨리 이제 개원을 하고 싶고 네. 예, 근데 어떻게든 제가 들어와서 내가 살리고 싶다. 예, 제가 이 한의원을 조금 키워보고 싶다. 성공하고 네.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많았고 그때 절박한 그런 심정이었던 네.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럼, 이제 그럼 그 당시 그 한의원을 뭐 여러 면에서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건 여기는 이래서 안 된다라는 그 뭐랄까요 그 망한 이유 네. 찾았을 거고 네. 이건 내가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인수를 결정하신 거잖아요. 네. 그 당시 그 분석은 뭐였어요? 그 당시에 네. 그 위치가 네.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네. 좋은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후미진 네. 구석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네. 그다음에 한적한 시장에 이렇게 외곽에 위치해 있었는데 네. 좀 유심히 보지 않으면 간판도 이렇게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네. 좀 오래된 건물이었고 근데 좋은 자리는 아니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옆에 작은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끼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에 그래도 네. 아주 나쁜 자리는 아니다. 아파트가 있으니까 예, 예.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에 그 원래 이제 운영하셨던 원장님이 집이 요 부산이 아니셨거든요. 아. 진해에서 매일 출퇴근 왔다 갔다 하셨었고 그때 원래 사실은 처음에는 이 금액으로 나오지 않았었는데 네. 이게 이제 양도 불발이 되면서 계속. 자꾸 이렇게 예, 유찰이 되면서 자꾸 금액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금액으로 떨어졌을 때는 저는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은 했었고 근데 이제 그 양도하시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아마 그 또 집도 멀고 운영도 잘 되지 않는데 좀 한의원은 빨리 나가지 않고 그래서 네.
아마 조금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크셨지 않을까. 그래서 그 가격이 조금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뭐 내가 한의원에 신규 창업하겠다. 네. 그럼 또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약간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테리어에 또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이제 또 어떤 이제 장비를 도입하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네. 제가 그 당시 이제 개원할 때만 해도 네. 한 1억 정도 내외면 네. 어찌어찌 개업은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훨씬 더 오르고 네. 장비 비용도 올랐기 때문에 아마 그보다는 훨씬 더 이제 들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보통 한 일반적인 우리가 한의원으로 봤을 때 한 네. 30-40평 정도 그 정도 네. 이제 그 보통 한의원 약간 작은 한의원 이런 거를 이제 개원한다고 봤을 때는 네. 뭐 평당 인테리어를 한 250 정도 잡으면 인테리어 비용만 한 7,500만 원 정도 들지 않을까 싶고 네. 뭐 기계나 뭐 기타 세팅이나 이런 걸 다 하면 네. 이제 그게 한 5-6천만 원 이상 잡으면 한 네. 1억 한 3천에서 2억 내외지 않을까. 네. 근데 거기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규모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비냐 따라 다르고 네.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동네 한의원 네. 네, 그 정도 기준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프랜차이즈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훨씬 더 아마 비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한의원 그런 신규 창업을 선택하신 분들은 뭐 1억이나 1억 5천 정도 이 돈을 대출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대부분 네. 근데 요즘에는 DSR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급여 이상으로는 또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부원장으로 받으시는 페이 안에서 네. 대출이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사업자 대출 네. 뭐 이런 것들을 개업했을 때 조금 더 가져오면 또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또 부모님 찬스를 또 이제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신 것 같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한의원을 딱 이제 양수하셔가지고 이제 개원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일단 그 간판 이런 건 다 그대로 가신 건가요? 아니면 간판은 이제 바꿔서 새롭게 하신 건가요? 아, 간판은 네.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동네 해맑은 한의원이었는데 이 간판을 이제 사실은 제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 네. 간판을 바꾸는 비용조차도 네.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간다고 생각을 했었고 네. 네. 그런데 이제 너무 좀 예전에 오래된 그 간판으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천가리만 있었거든요. 네. 천만 가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비용이 그때 소요가 되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천가리 외에는 또 기타 비용들은 거의 최소화하고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는 뭐 이제 그 장비들도 거의 없이 시작했었거든요. 안마의자 같은 것도 이제 뭐 네. 제일 싼 거 뭐 이런 거 찾아가지고 네네. 또는 이제 그 중고로 네. 그 당시에는 뭐 당근마켓 이런 게 없었으니까 네.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네. 또 예, 직접 맞춰 심지어는 제가 그 5만 원, 10만 원 아끼려고 네. 서울까지 가서 네 봤어요 예, 네. 가져오기도 하고 네. 예, 기계 하나 사려고 부산 전역을 다 검색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이제 진짜 어떻게 영끌에서 개원하신 거잖아요. 아, 네. 예. 그 개원을 딱 해보니까 미처 내가 이거 생각하지 못했구나. 개원을 네. 하면서 좀 알게 된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제가 사실 뭐 부원장으로 있을 때는 네. 이제 개업을 하면 무조건 다 잘 될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부원장으로 있을 때는 사실 진료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료 외적인 부분들은 다른 직원들이 모두 네. 맡아서 이렇게 다 돌아가는 이제 구조였었는데 개원을 하게 되면 완전히 그게 이제 그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한 직장의 원으로서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되고 뭐 이제 진료를 하는 원장이기도 하지만 아이덴티티가 뭐 경영자이기도 하고 또 청소부이기도 하면서 전기 기술자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당전원 직원 때로는 기계 수리공까지도 네. 되어야 하는 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근데 내가 개원하지 않으면 절대 네. 알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나는 부원장으로 있을 때는 네. 내가 이제 벌어주는 매출이 이 정도가 되는데 네. 나는 왜 이거밖에 가져가지 못하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네. 그게 그때 생각,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히 제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내가 진료에 대해서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네. 그 외적인 부분들도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때는 부원장으로 있을 때는 그런 생각들을 보통 잘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개업을 하고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죠.
그래서 그때 개업을 할 때 정말 그때 바빴었거든요. 하루 만에 이제 그런 업무들, 이제 보험상으로 있을 때는 절대 모르는 업무들이었는데 뭐 세무서 방문하고 은행 방문하고 사업자 계좌를 만들고 또 이제 심사평가원에 차트 프로그램 등록하고 전기 인터넷도 연락하고 연결하고 보건소에 가서 그 의료기관 개설 그 번호도 받고 그 다음에 차트 프로그램도 등록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루 만에 다 해냈거든요. 와, 예. 네. 근데 그때는 제가 그때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 제가 본장으로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주말을 끼고 이틀 쉬고 나서 바로 개업을 했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개업하기 전에 대부분 원장님들을 보면 좀 자기 시간을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그때 여행도 다닌다든지 그쵸. 예, 아니면 뭐 가족과 있는 시간도 가지는데 그때는 이제 너무 제가 이제 절박한 심정이었고 한 푼이라 그때 이제 이 빚을 한 푼이라 더 갚기 위해서는 내가 쉬면 쉬는 만큼 그 갚는 속도가 더 늦어진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내가 일을 해야 된다 개업해야 된다 그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개업을 하니까 겪게 되고 네. 이제 부딪혀 보니까 네. 아 정말 세상 그 개원이가 좀 존경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원장을 있을 때 몰랐는데 제가 개업하면서 아마 절실하게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부원장 있을 때는 그냥 진료만 보시면 됐던 거죠? 그렇죠. 시스템적으로. 예,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진짜 뭐 처음에 이제 시행착오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일도 배우시고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어땠나요? 개원 후 이제 한의원은 생각처럼 잘 되셨나요? 어땠나요? 처음에 한 3개월 정도는 좀 잘 운영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대로 이제 처음에 제가 개업했을 때 저희 그 부모님 이제 지인분들이 이제 아들이 첫 한의원을 이제 차렸다 이런 얘기를 듣고 여기저기서 부모님도 또 지인분들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인분들도 소개를 받고 한의원에 몰려드렸거든요. 첫 개원을 축하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약을 지으신 분도 계셨고 또 침을 맞으신 분도 계셨고 좀 그렇게 이제 많이 오셨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도 새로 생긴 이제 한의원이 이제 생기니까 호기심으로 그쵸? 네, 어르신들이 네. 또 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14명 정도였는데 제가 운영하다 보니까 17명, 20명, 나중에는 25명 이렇게 계속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진료를 잘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딱 이제 3개월 가더라고요. 이제 그 개원 저희가 소위 개원발이라고 말하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환자들이 다 썰물처럼 쭉 빠져나가고 매출을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보다 이제 훨씬 더 점점 올라갔지만 또 다시 원래 처음 상황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네,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그 환자들이 왔지만 이 환자들을 만족시키고 그다음에 이 매출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었죠. 그런 스킬이라든지 진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은 환자들은 결국 다 빠져나가기 마련이고 예, 그렇게 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왔던 것 같고요. 그때는 뭐 본장으로 있을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뭐 직원 월급이라든지 뭐 임대료라든지 약제비 그다음에 소모품 비용 뭐 식비 이런 것들이 어찌나 또 많던지 예, 그런 것들을 막 이게 제외를 하고 나니까 사실 뭐 부원장 월급도 안 되는 수준까지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원장인데 이제 부원장보다 못 가져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뭐였어요? 일단 제가 부원장으로 있을 때는 그냥 침 만나주면 모든 것들을 이제 직원들이 다 했지만 이제 모든 건 이제 제가 스스로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이제 힘이 들었던 것 같고 한 번도 이제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만 이제 공부하고 우리가 배우고 알았던 그런 것들과 실제로 이제 개원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약을 처방을 한다 했을 때 한약 처방전을 이렇게 쓰고 어떤 이제 탕약을 처방한다 이렇게 이제 처방전을 주면 사실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개업을 했을 때 거기다가 직원이 두 명밖에 없다. 네. 근데 그 직원들이 탕전을 한 번도 안 해본 직원들일 수도 있잖아요. 결국에 제가 다 해야 돼요. 네. 제가 다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또 탕전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당장 오늘 약을 지었으니까 환자는 내일 약을 받기를 원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약탕기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 고민하면서 그리고 어떻게든 해보자 해가지고 네. 약 이제 약을 올리고 끓였는데 약이 이제 다음날 아침에 다 타버리고 예, 원래 45포 나야 되는데 10포밖에 안 나오는 상황도 생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는 뭐 이제 또 그런 케이스도 있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네. 이제 두 명밖에 없었는데 네. 그 직원 교육을 처음에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이렇게 시키는 과정들이 부족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도 실수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환자한테 약을 보내야 되는데 택배 전표가 서로 바뀌어가지고 예. 예, 이 약이 다른 환자한테 가고 이 약이 이 환자한테 가고 이런 일도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한 의원이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났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왜 내 약에 다른 사람 이름이 붙어 있는 거냐 네. 이렇게 근데 아 그때 이제 죄송하다 이렇게 네. 얘기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네. 그게 약이라는 게 사실 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 과정에서의 신뢰인데 그 신뢰가 네. 이제 깨져버리니까 이제 약을 먹어도 효과를 볼 수 없을 뿐더러 네. 그 한 의원에 대한 모든 이제 그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다 환불해 주는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일들을 많이 겪었고 예, 그게 기업 해보면서 잠깐 막 부딪혀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예, 배우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거 어떻게 보면 경영난이잖아요. 그게 네. 진짜 혼란의 상황인데 진짜 네.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요? 제가 일단 네. 무조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잘 돼야 된다는 일념이 있었는데 이제 한의원이 계속해서 잘 되지 않고 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일단 그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일단 잘 되는 한의원은 어떻게 운영할까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근데 제 주변에 저희 한해 위에 선배님이셨는데 네. 그 이제 개업하자마자 본장을 쓰시면서 잘 되시는 한 의원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선배를 우선 찾아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참관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선배는 어떤 마인드로 운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께서는 한 의원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제 그 가감 없이 전부 다 그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어째 보면 그 제 근처에 케어냈고 뭐 잠재적인 경쟁자이실 수도 있는데 그쵸. 예 그렇게 이제 다 오픈해 주셨다는 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하게 생각했고 지금도 한 번씩 이제 만나가지고 술잔을 기울인다든지 예, 얘기도 네.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한 의원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게 남 탓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게 다 나의 문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왜 안 될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환자들의 니드를 자꾸 이제 놓쳤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환자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약을 짓고 싶어서 왔는데 네. 제가 그 니드를 캐치를 못하니까 환자는 난 약을 짓고 싶은데 왜 원장님은 약에 대한 얘기를 안 하지? 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안 오시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침을 맞는 환자들도 우리가 침을 치료할 때 이제 어떻게 언제 오셔야 되고 어떻게 치료 받으시면 좋아질 겁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고 오늘 치료 딱 하시고 치료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환자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환자들을 계속 내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 잘 되는 한 의원을 찾아가면서 네.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환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앞으로 관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되면서 저도 그 한 의원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도입을 하게 되고 네. 하면서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이제 생각들 옛날에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안 되면 사실 뭐 사실 모든 뭐 자영업자분들이 마찬가지라 생각하지만 안 되면 좀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예, 내가 이 업장에 왔는데 왜 안 되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생각들은 자꾸 본인의 그 에너지를 갉아먹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왜 안 되지 하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잘 될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이동해버리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의식 공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과정들을 이제 겪기도 하고 뭐 이제 의식 공부를 하려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네. 그리고 뭐 심지어는 독일이나 미국까지도 가서 좀 배우기도 하고 네.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그동안 약간 나태하게 운영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을 버리고 이제 올인을 하자, 환자한테 올인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 부산에서 서울까지 매주 목요일에 한의학 강의를 들으러 이제 5시에 부산에서 그 진료를 마쳤거든요. 네. 단축 진료를 하고 서울에 도착하면 이제 8시 반에 강의하셔야겠는데 그래서 12시 반까지 강의를 듣고 이제 부산에서 그 서초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1시 차를 타면 부산에 도착하면 5시예요. 네. 네. 그럼 이제 쪽잠을 자고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고 이 생활을 거의 한 이제 거의 2년에서 3년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제 환자들이 먼저 알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 네. 이제 그리고 이렇게 노력한다 이런 것들을 알아주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환자들도 다 느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안 되던 한의원이 조금씩 더 회복하기 시작하고 예, 그 잘 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겪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 근데 이게 경영난에 이제 이렇게 휘둘리다 보면은 당장 이제 매출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이런 거에만 관심 갖기 쉬운데 어떻게 의식 공부 쪽으로 가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예. 제가 처음에 사실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주식 얘기했지만 그 공중보건이 때도 이제 주식을 시작하면서 제가 큰 손해를 봤었잖아요. 네. 근데 한의원 운영하면서 다시 이제 주식으로 한번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저도 모르게 주식에 손을 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다시 이제 매출이 막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한 일인데 환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든 잘 되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때는 주식을 하면서 시간이 남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 제가 아는 선배님이 이제 제 한의원이 한번 오셨는데 네네. 오면서 제가 모니터를 이렇게 주식 모니터를 있는 걸 보면서 네. 야 아니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정신 차려라 하면서 의식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이제 고마운 선배님인데 네, 그 선배님도 이제 사실 그때 이제 의식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많이 변화가 되신 거였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네. 내가 만들어 가고 싶은 현실을 창조해내는 것 거기에 이제 핵심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가지는 생각들 네. 보면 이제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에 우리가 막 휘둘리면서 그쵸. 내가 주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생각들을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예, 거기서 내가 이제 주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이제 저희가 그 얘기하는 프라이머리라는데 그런 것들을 딱 이제 선언을 하고 내 네. 선언에 맞도록 이렇게 그 현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네. 예, 그렇게 하는 과정들에 대한 그런 연습이었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저도 좀 되게 많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제 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됐고 네.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초점을 맞추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답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가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이제 업장도 한의원도 더 잘 되게 되고 예,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그 공부를 하러 그러면 이제 뭐 한국에도 책이 많잖아요. 그런 책도 네. 많고 네. 그냥 그 책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독일과 미국까지 가셔서 이제 어떤 거를 배우러 가셨던 거예요? 이제 이 과정 자체가 서로 네. 이렇게 대담을 한다든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네. 예,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스스로 계속 깨닫게 하는 연습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주입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내가 계속 선언의 하는 과정에서 내 스스로 자꾸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우리 웰싱킹 그 케네츠 네. 회장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제가 좋아하는 그 네빌 고다드 네. 그 상상의 힘에서도 얘기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가 선언한 대로 이렇게 이제 모든 현실은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거지만 사실 이렇게 끌어당김해버치기 위해서 예, 네. 내가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면 그 현실이 실제로 내가 끌어올 수가 있다. 예, 그런 말에 대해서 저는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그 공부라는 게 그 뭐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은 사실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상관없지만 그 네. 당시에는 네. 제가 이제 어떻게든 좀 절실했고 네. 어떻게든 좀 변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서 네. 거기서 이제 그 선배님과 같이 한 공부를 하면서 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번 시도해보자는 네. 생각으로 네. 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미국과 독일을 가지고 누굴 만나러 가신 거 아니에요? 만나기보다는 네. 그쪽에 이게 이제 국제적인 이런 그 공부다 보니까 막 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참가를 하거든요. 네, 네, 네. 우리나라에서 참가하시는 분도 있고 뭐 네. 이제 뭐 네덜란드라든지 뭐 벨기에 뭐 저기 뭐 미국 뭐 브라질 이런 데서 여러 분들이 오셔서 같이 막 그런 그 공부를 해요. 네. 대담이라 해야 될까? 근데 그 서로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네, 네. 눈을 보면서 내가 가진 그 선언과 그런 이제 확신과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예. 있었군요, 거기에. 그렇죠, 예, 맞아요. 나 그럼 그렇게 의식 공부를 그래도 예. 내가 한 몇 개월 정도 하니까 뭔가 진짜 현실의 변화가 좀 예. 느껴지셨나요? 일단은 제가 사실 그 전에는 네. 내가 이 벽은 내가 절대 깰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 벽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제가 한의사로서 나는 한의원을 절대 떠나면 안 된다. 내가 떠나면 우리 환자들은 이제 쭉 다 빠질 거다. 또는 내가 이제 그 원장으로서 절대 이렇게 환자들을 이제 놓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찌 보면 고정관념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 내가 오히려 그 이렇게 비는 시간에 더 내 스스로를 이제 갈고 닦고 그다음에 이제 열심히 한다든지 내 의식이 성장하고 환자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제가 만든 그런 고정관념이라든지 그 틀에 매여가지고 제 스스로 놓지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 환자를 위한 길이 아니고 내 고집과 아집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좀 이제 그 내 선언과 그다음에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좀 깨뜨리면서 네. 좀 변화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정말 너무 네. 흥미로웠어요. 의식 변화를 그래요? 통해서 예, 예. 현실을 어떻게 보면 재창조해 나가시는 과정이 예. 좀 놀라웠고 너무 책에 예. 자세하게 재밌게 써 있어가지고 너무 예. 재밌었습니다. 예. 그 이제 한의원을 방문하시는 그 환자의 유형이 네 가지가 있다. 어떤 분들이 주로 이제 한의원을 방문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네. 이제 저희 뭐 한의사 카페에서 네. 좀 우스개 이런 걸로 예. 예. 얘기되었던 건데 네. 저도 사실 임상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환자들을 만나잖아요. 보면 정말 유형들이 좀 다양한데 네. 이거는 이제 크게 보면 그 이제 환자들의 그 성향에 따른 분류인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좀 이용객들이 많아요. 그래서 와서 내가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주목적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치료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네. 정확한 진단보다는 이제 치료를 받고 싶다. 그리고 내가 치료를 빨리 받고 다음 스케줄로 이동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희가 이용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용객 분들은 예약 시간을 철저히 잘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해진 시간보다 만약에 너무 딜레이 됐다 아니면 예약을 했는데 만약에 그 시간이 못 됐다 이러면 그분들은 이제 다음에는 이제 실망을 하고 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개론파라고 얘기하는데 네. 개론파 분들은 내 병이 어떤 병인데 뭐 서울 아산병에 병원에 가니까 어떤 과장님이 내가 어떤 병이라고 했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시는가요? 이렇게 물어보신 건데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학구적이고 네. 정확한 진단명을 바라시거든요. 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치료를 받는 것보다 본인의 진단이 어떤지 궁금해하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론적으로 충분한 설득이 되면 평생 고객이 되고 평생 이제 환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격 저항도 좀 적고 전문적인 좀 고가 진료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고 세 번째는 이제 평가단인데 네. 저희가 한의원을 처음에 오픈했을 때 네. 이분들이 좀 많이 와요. 그래서 네. 이 주변에 어느 한의원에는 뭐 안마의자가 있던데 여기는 안마의자가 없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원장님이 좀
접네? 네.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네. 예, 그래서 다른 한의원과 다른 병원을 좀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좀 가격에 민감하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100원이라도 비싸면 네. 다른 한의원으로 그냥 가버리시는 분이 많고 반면에 이제 본인이 치료에 만족하면 네. 또 이게 평가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분한테도 저희 한의원에 평가를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또 다른 환자를 소개를 많이 시켜주시기도 하고 네 번째는 이제 운명론자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이분들은 이제 그 원장님만 제 병을 알아요. 네. 예, 그렇게 그 모든 원장님과 이제 제가 만난 것은 운명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 자기가 이렇게 원장님 믿고 왔는데 못 알아보거나 하면 되게 실망을 많이 하고 반드시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원거리에서도 내원하시고 네네. 오실 때는 이제 간식을 사오기도 하시고 오. 예, 그래서 본가할 때마다 이렇게 약을 지어 한약을 지어 드시고 네. 이런 유형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야, 예. 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상상이 돼요, 막 저는 뭐 한의사는 아니지만 정말 이럴 것 같아요, 정말. 예, 예. 그 이제 작가님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작가님 책 읽으면서 아 정말 이분은 독서 경영을 했다. 아, 예, 예. 독서 경영을 하는 회사들도 많잖아요. 예, 예. 독서 경영을 통해서 이제 한의원을 운영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한의원 운영에 있어서 좀 큰 영향을 준 책들 예, 있었나요? 어, 그 일단은 여러 책이 있었는데 네. 어, 사실 이제 원래부터 저도 이제 책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어, 사실 이제 우리 이건복 작가님의 넥스트 리딩에도 나오지만 네. 그 처음에 책을 사람들이 막 읽다가도 네. 읽지 않는 이유가 네. 이 책이 과연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쵸.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다가 지쳐버리고 그쵸. 읽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어, 예전에는 많이 읽었지만 또 대학생이 되면서 사실 그 어찌 보면 책을 좀 놓고 있었죠. 일상생활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랬었는데 네. 제가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그 어느 순간 제가 그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때 도서관에 갔을 때 이제 그 김경태 작가님이 1년만 닥치고 독서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네. 그 책을 보고 나니까 독서에 대한 그 동기부여가 엄청 되더라고요. 네, 네. 그 내가 왜 책을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 분야에서 30권에서 100권의 책을 읽으면 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서는 우리가 뭐 겹치는 내용도 있고 겹치지 않는 내용도 있는데 그쵸. 겹치는 내용은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완전히 내 것이 되고 그쵸. 그리고 겹치지 않는 내용은 그 중에서 하나만 우리가 얻어가도 그 책값은 이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책 한 권의 값은 사실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그 저자의 생각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좀 책을 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어, 그때 이제 그 이제 한의원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네. 이제 경영과 마케팅 쪽에 이제 관심이 많았으니까 네. 그때 이제 보기 시작했던 책이 그 스타벅스 공간을 팝니다라는 책이었는데 네. 어,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스타벅스가 어떻게 지금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나 어, 이런 걸 알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팔기 위해서 스타벅스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공간을 팝니다. 이제 그 공간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의 연결의 매개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 어, 스타벅스가 지금 위치까지 올 수 있었다. 두 번째 봤던 책이 두 번째 좀 이제 흥미로웠던 책이 토이리즘이라는 책인데 어, 이 책은 이제 모든 일을 우리가 놀이처럼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한의원에서 쓰는 그런 그 파우치라든지 네. 아니면 그 이제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디자인 부분도 정말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폰이라든지 네. 테슬라 같은 것도 아이폰이 기능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갤럭시보다 뛰어날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네. 이제 아이폰만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쵸. 아이폰 한 번 산 사람도 계속 아이폰만 사잖아요. 그쵸, 예. 예, 그 이제 매력이 그 이제 그 토요리즘에 이제 설명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 이제 디자인 같은 부분에서도 이 디자인 이제 예쁘고 끌리고 우리가 정말 놀이처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설득의 심리학. 그 한의원을 운영하면서도 우리가 결국은 설득의 과정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환자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왜 이 치료가 필요한지, 그 이 약을 드셔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환자가 동의하지 않고
내가 치료를 그 치료는 하지 못하겠다 하는 순간 그때는 그 치료가 이제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를 어떻게 하면 이제 설득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었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은 지금 고명한 작가님 그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대한 이야기 쓰신 분인데 그 이제 독서를 사업이 어떻게 이제 접목을 하느냐 예, 이분도 이제 바로바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독서를 하면서 딱 좋았던 부분을 바로바로 사업에 접목시키더라고요. 네.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고객이 미러링 언어라고 얘기하는데 네. 고객이 이야기한 거를 한 번 더 우리가 따라하는 것들 그런 네. 것들이 환자에게 우리 저희 같은 경우는 환자가 예를 들어서 아, 오늘 원장님 좀 날씨가 좀 추웠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추웠죠. 이렇게 한 번 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훨씬 공감을 일으키고 환자가 좀 편안한 이제 마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공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읽었던 책은 네. 조족하국수 김성현 대표님의 돈그릇을 키우는 여섯 가지 방법이라는 책인데 저는 이 내용도 너무 지금 공감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줄을 치면서 몇 번이나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봤거든요. 거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게 네. 비용의 최소화랑 그 수익의 극대화보다 네. 객수의 최대화랑 고객 창출의 극대화 이게 가장 사업의 성공의 비결이다. 이런 얘기가 제일 공감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이제 매출을 올리고 그쵸. 어떻게 비용을 줄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네. 처음에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네. 그 객수와 그다음에 이제 고객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거는 나중에는 폭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부분이 이제 결국에 한의원이 성공할 수 있는 이제 비결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첫 번째 책으로 말씀해 주신 이제 스타벅스 공간을 팝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 스타벅스 커피를 파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예. 작가님은 이제 한의원은 예, 예. 뭘 판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한의원은 네. 그 우리가 침을 사람들이 맞으러 오고 한약을 지으러 오고 네.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단지 우리가 이제 치료를 받는 게 사실 제일 첫 번째이겠죠. 네. 근데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결코 이제 비대면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항상 네. 대면이 이루어질 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직업이고 네. 저희는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 분이 이제 저희 한의원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감동을 가질까 저는 그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뭐 좀 거창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신뢰와 감동을 잡아간다. 네. 그게 한의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신뢰와 감동을 처방한다. 아, 예, 예. 아, 그러면 이제 그 맥락을 조금 이어서 가봤을 때 네, 예. 결과적으로 네. 이 한의원이라는 게 진료만 잘해서 네. 성공할 수 있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네. 진료만 잘하면 네. 성공하는 시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선배들이 네. 얘기했던 게 산꼭대기에 개원해도 네. 환자 진료만 잘하면 환자들이 네. 알아서 찾아온다.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네. 산꼭대기에 개원했을 때 네. 환자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한의원이 강남 한복판에 개원하면 어떨까요? 훨씬 더 발효겠죠? 예, 미어 터지겠죠. 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료를 잘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지만 네. 또는 우리가 인테리어가 너무 좋아서 이 한의원에 가고 싶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여기가 너무 친절해서 가고 싶다. 여기 너무 분위기가 편안해서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진료를 잘하는 거는 이제 기본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환자의 만족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사실 모든 업종이 그렇지만 네. 좀 과다 경쟁의 시대인 것 같거든요. 네. 저희 이제 한의사들도 매년 700명 이상이 배출이 되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네. 이제 우리 보약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조금 줄어들고 있는 이제 추세이긴 해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유튜브라든지 검색 등으로 이제 환자분들의 이제 지식 수준도 높아지고 있고 네. 이제 그 정보 격차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 이제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그 건강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저희가 한의사분들이 이제 한의사들이 딱 관여하는 채널이 예전에 비해서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네. 내 건강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그냥 주변에 이제 아는 한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가 한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본인 이제 진료하느라 바쁘시고 그렇죠. 이렇게 막 그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할 수 있는 네. 그 채널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저는 일단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예전에는 개업만 잘하면 성공을 했지만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환자의 선택지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고 뭐 저희도 노력하지 않으면 이제 생존하기 힘든 이제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직종이든 마찬가지지만 네. 이제 환자가 왜 우리 한의원으로 와야 되는가 여기에서 이제 역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들은 이유 없이 한의원에 찾아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가 있어야 오게 되고 그 네. 필요와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이제 스토리하고 아이템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가 원하는 아이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 이제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환자에게 이런 서비스를 공급하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병원만이 이제 앞으로는 살아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작가님은 지금 이제 한약인 아닌 감동을 파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제 그 감동을 처방해 주시고 계신 건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고객분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그 한약이 아닌 감동을 처방하는 한의원이라 이거는 이제 저 이제 책에서도 챕터 내용인데요. 네네. 한약을 짓는다는 거는 이제 환자한테도 그렇지만 의사한테도 네. 한의사한테도 정말 정성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치 환자는 한번 보면 5분 정도면 이제 끝이 나지만 네. 한약 상담은 이제 기본 이제 2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신경 써서 한약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한약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할까 그리고 이제 이 약이 내가 어떻게 처방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 몸이 이제 바뀔 수 있다 생각하면 하나라도 좀 허투루 처방할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떤 한약이 제일 적방일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제 처방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약제를 쓸 때도 좀 비싸더라도 좀 좋은 한약제를 쓰고 그리고 약을 타릴 때도 그 일반 물이 아니라 이제 약 알칼리성 이제 정수기를 통한 물만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리고 그리고 한약제를 쓸 그리고 이제 그 한약을 보낼 때도 마지막까지 이제 검수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포장을 한 번 더 이제 하고 그리고 한약에 이제 그 작은 커터칼 또 네. 하나 넣어드려요. 근데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얼마 되는 금액이 아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받았을 때 되게 이제 또 그쵸. 감동하거든요. 아, 이런 배려까지 해주시구나. 그리고 한약이 저희가 아무리 싼 한약이라도 항상 그 복용법을 이제 넣어서 보내요. 근데 그 복용법을 저희가 의료진들이 반드시 쓰거든요. 네. 이 환자에 대해서 그래서 당신의 체질은 어떻다. 그리고 병명은 이렇다. 그리고 이렇게 치료 이제 할 예정이다. 이 한약은 어떤 한약이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환자들이 처음에 이제 한약을 받았을 때 사실 그 이 원장님에 대한 이제 신뢰만 가지고 사실 약을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약에 대한 내용이나 그런 건 아무것도 사실 몰라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을 때 환자들은 내가 이런 한약을 이제 먹는구나. 앞으로 이 치료에 잘 따라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훨씬 그런 이제 그 환자의 그 동의를 치료를 또 높아지게 되는 것 같고 또 만족했을 때 다른 환자들을 소개해 주게 되는 그 비율도 훨씬 높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이 물까지 이제 신경 쓴다고 말씀 들으니까 그 감동을 처방한다는 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저희가 정수기가 두 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밖에 일반 이제 그 환자들이 왔을 때 대기하면서 네. 대기실에서 먹는 정수기고 네. 하나는 이제 약탕기 탕전실에 있는 정수기인데 네. 그거는 이제 약 알칼리성 물만 나오는 이제 그 정수기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약이 물에 따라서도 사실 굉장히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어떤 우리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떤 물을 쓰느냐, 어떤 결정에 그 물을 쓰느냐에 따라서도 정말 좀 효과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와, 네. 아 이제 이 물 얘기 딱 들으니까 아, 예. 아 저라도 딴 데 한번 일로 갈 것 같아요. 아, 예. 이렇게까지 신경 쓴다는 예. 이런 느낌이 확 드네요. 예. 예. 그 이제 한의원 그럼 지금까지 10년 운영하셨다 하셨잖아요. 예. 진짜 뭐 처음에 두 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25명의 직원을 두기까지 예. 운영을 해가면서 어떤 걸 깨달으셨어요? 저는 일단 그 식당들도 보면 이제 네. 맛있는 식당도 있지만 맛은 그냥
보통인데 항상 네. 손님들이 바글바글한 그 식당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의원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의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갖춰져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거를 좀 깨달았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한의원에는 이제 시스템이 존재해야 된다. 그 시스템을 저희가 굴리기 위해서는 환자의 니드와 원치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를 좀 느꼈어요. 그리고 업장의 기본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고객의 감동과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환자 그 한의원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한의원을 통해서 환자들이 만족할 수 있다면 절대 투자를 아끼면 안 된다. 예, 과감히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만족한 고객이 그 재생산해낼 수 있도록 이제 그 소비자를 생산자로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겪고 깨달을 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비자를 생산자로 만들어야 된다. 고객이 재생산해낼 수 있도록 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죠. SNS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용했을 때 네. 그냥 좋았다 이제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만 남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 네. 다른 사람에게도 나는 이제 권해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소개를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소비자였지만 다시 생산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이건복 작가님께서 책을 읽고 네. 이 책이 좋았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는 본인의 마음속에 있지만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네이버 블로그에 남김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책을 읽고 또 다시 그 사람들이 리뷰를 남기고 이런 것들이 네. 계속해서 퍼져 나간다면 이게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재생산해 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예, 그 과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 특별히 하시는 게 있나요? 지금은 네.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는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치료 후기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환자들이 저희 네.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네. 어땠다, 좀 어떤 치료에서 어떤 치료, 그러니까 치료 후기를 저희가 드릴 때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고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 만족하셨나요? 그 네. 마지막으로 이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저희가 써져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치료 후기를 받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하나 둘씩 계속 쌓이면 이게 한 권에 두 권의 책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저희가 대기실에 비치해 놓으면 처음에 저희 한의원에 오는 환자들이 그 치료 후기를 봤을 때 그렇죠. 처음에 이제 내가 불안하잖아요. 네. 이 한의원 왔을 때 내가 치료가 될까? 그렇죠. 이 한의원은 무슨 치료를 할까? 근데 그 치료 후기를 읽는 과정에서 그런 불안감이 사라지거든요. 와. 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저는 그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그 빠르게 이제 본인이 그 한의원의 치료에 있어서 좀 이제 그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진료를 하기 전에 벌써 신뢰감이 확 생기겠네요, 이게. 그렇죠. 예. 야. 맞아요. 그러면 이제 병원을 경영한다는 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저는 일단 모든 사실 자영업 자체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병원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은 이제 환자고요. 그 환자가 없이는 병원이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환자가 만족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만족이라는 게 내가 진료를 잘 받았다. 내가 이제 아픈 데가 치료가 되었다. 네. 이것도 이제 하나의 만족이 될 수 있지만 네. 이제 본인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만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치료의 개념을 트리트먼트랑 이제 케어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트리트먼트라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아팠을 때 이게 네. 해결되는 게 첫 번째인데 네. 케어의 개념은 예를 들어서 중풍이라든지 파킨슨 환자 같은 경우는 1, 2의 치료만으로 절대 낫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한의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본인이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훨씬 더 잘 이제 케어받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는 그렇게 이제 환자의 그 만족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이 그 이제 병원의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제 뭐 사람들의 친화력이라든지 네. 인력 관리, 네. 뭐 마인드 세팅, 어떤 실천력 그런 것들이 모든 게 이제 동반돼야 되는 그런 복합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작가님께서는 이 환자가 만족하는 게 1번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환자 만족을 이끌어내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환자 만족에 있어서는 네. 그 이 환자가 우리 한의원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네. 그 내가 아팠던 부분들이 처음에 이제 10이었다면 나갈 때는 저는 최소한 9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 작가님 얼굴 보고 네. 나가면 9가 돼야 된다. 네. 네, 치료를 받았을 때. 네.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치료를 받고 네. 내가 아팠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방향으로 자꾸 이제 나가야 된다. 네. 예,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도 어떤 식당에 가서 이제 다시 또 가고 싶다는 느낌. 그것도 결국에는 모든 부분이 복합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분위기라든지 대기실에서 우리 만나는 그 이제 대기실 데스크 직원의 그런 네. 응대 그쵸. 말투 그다음에 네. 분위기 예, 그 따뜻함 그런 것들이 네. 여러 가지가 모여서 다시 가고 싶은 이제 한의원 병원이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의원 경영에 있어서 모든 자영업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이제 재구매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재구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의 만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장 그 만족이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진료겠지만 그 진료의 이외의 부분도 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 아, 복합적으로 되고 하는 거군요. 그런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좀 이제 경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병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이제 부원장 생활을 하시다가 빚 때문에 이제 개원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만약에 다시 돌아갔는데 이제 빚이 없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은 네.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말만 들어도 너무 행복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당시에 사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제 큰 손실을 보게 되고 이제 빚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빚이 하나도 없을 때 과연 어떨까? 네. 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아마 기업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약간 체질적인 거라 했잖아요. 약간 내 업무를 해보고 싶고 내 일을 하고 싶은 약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내가 짊어지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오히려 페이닥터로 있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은 들고요. 네네. 저는 제 일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네. 제가 빚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아마 저는 기업을 택할 것 같고 예. 물론 빚이 하나도 없다면 그때는 조금 더 이제 좋은 한의원으로 아마 제가 기업을 할 수 있겠죠. 아,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예,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예. 일단 성장읽기 채널에 나오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이제 성장읽기 채널을 저도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매일 그 읽으면서 이제 그 더 하루하루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뭐 게임을 할 때도 그 이제 게임하면서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게임이 재밌잖아요. 네. 책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 변화하고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 이런 걸 느낄 때 가장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장읽기 채널을 이제 그 보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앞으로도 더 이제 매일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응원을 드리고요. 책이라는 것은 가장 빠르게 저자를 만나고 의식 수준을 높이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성장해 나가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응원드립니다. 작가님께서 유튜브 채널 운영하신다고? 아, 예, 예. 예. 어떤 채널인가요? 책 쓰는 한의사라는 채널이고요. 네. 이게 올해 8월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4개월 차 되네요, 그럼 이제?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네. 책의 내용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건강 사식이라든지 한의원 진료 이야기들도 네. 좀 꾸준히 올려보고 싶고요. 네네.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원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니들을 찾아서 네, 맞습니다. 예,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열심히 운영할 테니까 열심히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는 한의원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배웠다의 저자 전대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